2019년 LPGA 휴젤 오픈 LA 한인타운 옆 월셜 카지노클럽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6번 홀까지 코스를 직접 돌면서 코스 공략에 관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홀 378야드, 페어웨이 좌우측에 벙커가 있지만 핀까지는 홀까지는 똑바로 뻗어있는 홀입니다. 자, 이제 150야드 남은 지점에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상황이었고요. 6번 아이를 선택해서 일단은 온그린에 성공합니다. 그린은 전체적으로 31야드 전장의 길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린 앞에서 뒤쪽까지 오르막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이 빨라지는 그런 오후 날씨가 되면 핀보다 살짝 아래쪽에 쌓아야 버디 기회를 맞을 수가 있고요. 핀보다 많이 지나가게 되면 생각보다 볼을 멈출 수 없을 정도의 내리막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1번 홀에서 하나의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는 왼쪽에 벙커, 오른쪽에 두 개의 벙커가 있는데요. 실제로 드라이브의 샷을 미스하지 않는 한 뭐 벙커에 들어갈 일은 많이 없는 그런 홀이죠. 2번 홀 506야드 파5 홀입니다. 팅글라스 보게 될 때 역시 아주 곧장 뻗어 있는 2번 홀이죠. 실제로 2번 홀에 팅글라스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가 있는데요. 280야드까지 그린이 남게 되니까 실제로는 230야드를 그쪽으로 넘기게 되면 세컨샷의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직접 쳐보면 225야드 전후의 벙커는 넘기는데 큰 부담이 없는 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후에 되면 바람이 바닷가에서 맞바람이 부는 그런 홀이기도 하죠. 자, 이제 남은 거리는 250야드 전방인데요. 3우드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린 주변에는 벙커가 두 개, 오른쪽에 역시 두 개, 그래서 왼쪽 오른쪽 네 개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 입구에 매우 좁게 페어웨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원을 노리지 않게 되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린을 보면서 코스 공략을 하는 그러한 홀이 되겠습니다. 네, 3우드의 티샷하는 장면이죠. 공략하는 장면. 이렇게 되면은 남은 지점까지 115야드 지점에서 웨지 클럽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그린 앞에서 뒤쪽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볼이 왼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린을 보지 않고 가로지르는 그린 공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뒤 거리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으면 핀에 직접 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웨지 클럽을 선택을 해서 그린 그렇죠. 공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2번 홀의 그린은 앞에서 좁지만 뒤로 가면 약간 넓어집니다. 40야드의 그린은 전장이 있고요. 특히 오른쪽은 앞쪽부터 뒤쪽까지 내리막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공략을 하게 되면 그린을 벗어나서 핀으로 향한 칩샷을 하게 되는 그런 히든 지역이 바로 이 오른쪽 지역입니다. 그린은 앞에서 뒤쪽으로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 뒤쪽 왼쪽에 굉장히 뭐 이렇게 평탄해 보이는데요. 역시 공략을 해보면 왼쪽 뒤쪽으로 내리막이 형성되어져 있는 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 번째 샷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요. 오른쪽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홀은 347야드 파4 홀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데요. 왼쪽의 페어웨이 벙커 쪽으로 쏘게 되면 그린은 272야드 왼쪽 벙커 앞까지 보내게 되면 오른쪽으로 페어웨이가 무조건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어웨이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데요. 그린은 페어웨이 오른쪽,
저기 나무 쪽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웨이 중심을 향해서 한 왼쪽 부분에 세컨샷을 올려놓게 되면 핀 공략에는 특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현재 128야드에서 9번 아이언을 짧게 잡고 샷을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 볼이 오른쪽에 와 있다라 그러면 나무를 넘기는 시도를 한번 해보는데요. 나무가 원체 높기 때문에 온그린 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그런 탄도를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죠. 네, 또 한 건 가장 어렵다는 바로 홀이 바로 이 4번 홀인데요. 157야드입니다. 굉장히 짧게 보이지만 그린은 앞에서 뒤까지 무려 50야드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홀은 핀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 200야드까지 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린 앞에 핀에 있는 모습인데요. 중간에 다시 2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 맨 뒤에 있다 그럴 때 직접 핀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뒤쪽은 4개 벙커가 그린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만약에 짧게 되면 다시 한참 내려오기 때문에 15야드 이상의 긴 거리에 퍼팅을 남겨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 선택과 함께 정전 방향성을 요하는 그런 홀이 바로 이 4번 홀입니다. 핀의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홀이죠. 대체로 그린 주변의 모래는 무겁지 않고 평범합니다. 하지만은 턱이 높은 벙커를 내려야 되는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유의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린 뒤쪽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역시 직접 비 공략보다는 피보다 약간 짧게 치는 것이 하나의 좋은 공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홀 378야드입니다. 자, 5번 홀에 올라가게 되면 눈으로 보이기에는 공략이 왼쪽으로 쏘면은 페어웨이 정가운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른쪽으로 치지 않고 눈의 시야보다 왼쪽을 치는 것이 직접 가보면 볼이 중앙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중앙 지점에 페어웨이 벙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벙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페어웨이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핀의 위치에 따라서 벙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공략을 티샷을 하느냐 오른쪽을 하느냐는 바로 티샷 하기 전에 핀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0야드 남은 지점인데요. 맞바람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4번 아이언을 공략을 합니다. 물론 물을 넘기는 65야드 지점까지는 4번 아이언은 충분합니다만 만약에 약간 왼쪽으로 말리게 되면 역시 워터 해저드에 빠질 위험이 높은 홀이 이 바로 5번 홀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린이 왼쪽으로 갑자기 경사도가 급경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핀의 위치가 왼쪽이라 그러면 안전하게 그린 정중앙을 공략해서 예민할 수 있겠지만 퍼터로 공략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핀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이 홀에서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될 그런 홀이 아닌가 봅니다. 역시 그린은 앞에서 뒤쪽으로 오르막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린의 가장 높은 지점은 오른쪽 뒤핀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홀 깁니다. 424야드 1919년에 설계된 월셔 칸트리 클럽의 6번 홀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대체로 바람이 맞바람성이 붑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기에 12시 방향, 10시 방향, 11시 방향이 바닷가 쪽인데요.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홀은 또 약간의 그 왼쪽으로 드로우를 내야지 세컨샷을 확보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샷이 약간의 바람에 밀리다 보면 245야드의 페어웨이 벙커를 넘기지 못하고 많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 홀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어웨이 앞에 보이는 235야드의 큰 나무를 이렇게 드로우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6야드 남은 지점에서 하이브리드 공략을 하게 되는데 함께 동반된 멤버가 하는 얘기가 가장 프로들이 3퍼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6번 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6번 홀은 그린 앞에서 뒤쪽으로 31야드인데요. 생각보다 오르막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린 뒤쪽에서 보면 내리막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온 그린을 해도 많이 다시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은 홀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핀을 직접을 공략하게 되면 롱아이언이기 때문에 그린에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내리막에서 볼을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홀이기도 합니다.